이번 CES에선 세계 유수의 스타트업들도 참가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람과 똑 닮은 로봇이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고, 국내 기업들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김미슬 기자가 전합니다. 스트레칭할 때 움직이는 표정 근육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관람객 발길을 사로잡은 회색 물체의 이름은 아메카. 영국 스타트업 엔지니어드 아치가 만든 인간과 기가 막히게 닮은 로봇입니다. Can you wave for the camera? Oh, can I wave? Of course. 아직은 한 자리에 서 있지만 걷는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Moves like a human. So the face expression and the hand gestures mimic human interaction. 신기술 경연장인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에서는 스타트업들의 맹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개의 코 무늬를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앱은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해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견주가 미리 입력해둔 정보가 떠 유실견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지금 강아지 개체 인식 방법은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를 앱만으로 미국은 한국 시장 대비 거의 시장 규모가 10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지하게 미국에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셀프 구강 검진 기술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치아 사진을 분석해 치은염과 치주염 등 각종 질환을 진단하는데 정확도가 레지던트 3년차급이라는 설명입니다. 역대 가장 많이 참석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이곳 글로벌 무대 CES에서 혁신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